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따뜻하더니 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한낮 지금 햇빛이 쨍쨍하죠. 하늘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추울수록 하늘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요 한낮 기온도 영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었어요.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한 일주일간 계속 비가 왔었는데, 화분 밖에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서 비맞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과감하게 열었어요. 습을 좀 말려주려고 바람도 불고 지금 햇빛도 쨍하고 하니까 영하 예보 중이라도 제 느낌에는 그냥 열었습니다. 여기 습기 좀 말려주려고 또 햇빛도 보여줄 겸 잠깐만이라도 스티로폼 박스 속에 습을 좀 날려줘야 되겠길래 이렇게 열었습니다. 햇살은 너무 따뜻하고요. 베란다 온도도 아주 지내기에 아주 적합한 지금 낮 온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렇게 호주매화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아주 소품 사서 키우고 있는데, 보세요.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수영도 아주 멋지게 잡혀가면서 꽃이 지금 꽃망울을 송알송알 맺혀서 그냥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이죠? 미니벨이 제가 안 봐주고 있었던 틈에 이렇게 예쁜 꽃을 달고 있어서 꽃대를 자르지 않았어요. 얘는 특히 뭐 수영이 망가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쁜 꽃 달아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날씨가 변덕을 부려도 되는 겁니까? 어제는 종일 우리 아이들하고 또 식구들 오랜만에 뭉쳐서 김장을 했습니다. 또 같이 밥 먹고 하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꽃들과 다육들을 못 봤지만 우리 아이들과 사위, 애기들까지 다 모여서 김장하고 밥 먹고 하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지요. 진짜 호주매화가 판매되는 것들은 벌써 꽃들이 많이 달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냥 꽃이 항상 집에서는 키우는 분들은 늦죠. 그래도 꽃봉오리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얘는 원종 에본이에요. 얘가 아주 이 날카로운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제 눈에는. 얼른 이 아이스박스 속에 습이 좀 말라야지만 제 마음이 좀덜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비를 많이 맞았는데 제가 밖에 신문 하나 넣고 뽁뽁이 넣고 이렇게 덮어줬는데 습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화분 속에 젖어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서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네요. 햇빛 얼른 좀 쬐어주고 다시 닫아줘야 될것 같아요. 요 오랜만에 또요 주피터 예쁘죠? 요 빨갛지 않아도 저는 요런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그간에 이 아이 보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꽃좀 보시겠어요? 얼마나 꽃이 그냥 제가 조금 빼 보일까요? 이거 보세요. 완전 안개꽃 꽃바구니 같죠? 크리스탈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꽃은 내 친구 언니께서 저에게 삽목해 놨던 거 주셨는데 여름 내 저희 밖에 노지에서 단련이 되고 나서 여름 참 힘들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가을 접어들면서 꽃이 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 꽃이 진짜 지지를 않아요. 여기 끝에 여기 보세요. 또 꽃이 이렇게 계속 맺히고 있으면서 꽃을 너무 풍성하게 예쁘게 피워줘서 제가 빨간 제라늄이랑 같이 꽃다발처럼 꽃도 사진도 찍어보고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탐스럽고 이쁘죠. 너무 이뻐서 진짜 화사하고 이 베란다가 공간 부족으로 제 미모를 제대로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눈길을 항상 받으면서 이 꽃을 볼 때마다 많이 즐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삽목도 작은 아이 삽목을 해놨는데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삽목둥이 작은 아이도 막 꽃을 피워주고 해서 이 아이 진짜 어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안개꽃보다 더 많은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삭둑했던 러브체인도 또 이렇게 길게 밑에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야지만 또 아이들도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르면서 옆에 자른 가지는 마르고 옆에서 또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러브체인 정말 순둥하고 키워볼 만하고 그렇습니다. 이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나비수국, 외목대 나비수국이에요. 보세요. 나비수국도 이렇게 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밖에서, 삽목해서 밖에서 막 키워서 햇빛 많이 먹었던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지금 조금씩 쑥으로 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꽃을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새 꽃순이,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죠. 예쁩니다. 이 블랙맘바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색깔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꽃대를 어쩜 이렇게 끊임없이 올려주는데, 저 꽃대 보이시죠? 얘는 여름도 잘안 타고,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꽃대를 아주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자익 핑크는 색감이 어쩜 이렇게 핑크와 화이트와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옆에 또 한창 깨끗하게 펴주고 있는 흰색 제라늄 여전히 예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릴리안 안드레아 이 아이도 꽃이 여전히 이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래쪽에 하엽질 아이들이 보이고요. 또 먼저 난 아이들이 하엽이지잖아요. 그런 잎들도 제거해주고 또 꽃대가 어느 정도 한50%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그 꽃들을 떼주기도 하고 이렇게 눈길을 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역시나 피어나는 아이들이 참 예쁩니다. 이 아이가 제가 제 시장에서 고사되어 가는 아이 데려와서 분갈이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꽃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 호야. 이 호접나한 꽃은 정말 오래가고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색감도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제가 이 연잎 베고니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 연잎 베고니아는 정말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잎 색감도 매력적이고 또 순둥하고 어쩌면 색감도 이렇게 오묘한 색감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좀 보세요. 끝에 솜털을 뽀송뽀송 솜털이 보이시죠? 이러면서 옆에 지금 새순을 내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자라면 제가 요 끝에 옆에 아이는 또 분리해서 삽목을 해볼 예정인데요. 아직은 너무 어리고 또 겨울 지금 완전 추워져 가지고 애들이 조금 삽목하는 것은 약간 날씨가 좋을 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뽀송뽀송한 털좀 보세요. 고물고물 새순도 너무 예쁘죠. 뭐이 아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예쁘답니다. 어떤 꽃이 피어들까 좀 기대도 되기도 하고요. 이 작년에 꽃을 엄청나게 피워줬던 골드 애니버셜이에요. 지금 요즘 꽃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이 보면 하엽질 아이들이 살짝 눈에 들어와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떼세요. 똑.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끝에는 요렇게 잡고, 이렇게 끝에 확 제껴버리고 하면 또 모체에 또, 그죠?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똑, 이렇게, 이렇게 떼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줄기가, 잎줄기는 나중에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또, 떼줄 아이들은 입장이 떼줄 아이들은 떼주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추운가 더운가 봐줘야지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은 이 아이 전에 제가 막 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웃자라기도 잘하고 하는 아이라 그 니갈 제라늄들이 꽃도 많이 보여주고 착해요. 잘 자라기도 하고 너무 쑥쑥 자라요. 물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 날 춥다고 제가 거의 뭐한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펑펑 주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니까 지금 보세요. 바닥이 뽀송뽀송하죠. 완전 뽀송뽀송하게.
한 이틀 정도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입장이 지금 살짝이 힘이 없어요. 지금 한낮이라, 아, 이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한 번만 이렇게 둘러줘야 되겠어요. 이 얘들이 지금 열심히 꽃을 만들고 있을 시기거든요. 너무 물 말리면. 한낮에, 예, 따뜻할 때 물을 과하게 말고 이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한번 쑥 둘러주면 얘들이 얼른 물 먹고, 이제 밤까지는 조금 물이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물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제 신민기야 제 분갈이 하고서는 한 일주일 꼬박 일주일 되었네요. 분갈이 해준 지가. 그래서 어제 막 김장하고 이제 요걸 거실로 들여놔야지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냥 잤어요. 근데 막 너무 연약하게 생겼어가지고 그래 걱정이 됐는데 나오니까 또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삽목 해놨던 아이, 건강해 보이죠? 씩씩해 보이죠? 벌써 이 꽃은 내 친구니까 요 살아나면 찜이라고 벌써 찜을 해버리셨어요. 아, 분명히 잘살것 같아요. 지금 봐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생생하죠. 이 아이도 베고니아 마야라는 아이예요. 새순이 이렇게 꼬부러진 상태에서 펴지는 모습 좀 보세요. 이 아이도 털이 뽀송뽀송하니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베고니아들은 정말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적합한 그런 아이 같아요. 최강의 베란다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소다맘 야생화님께서 저에게 줬던 아이, 제가 삽목했다 그랬죠. 원래 노지월동 되는 아이예요. 근데 삽목해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는데 이제 자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이 아이 팝콘 베고니아 제가 이 아이는 조금 일찍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화상 없이 참 냉해 피해 없이 지금 잘 지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팝콘 베고니아는 빨강도 흰색도 다 예쁘지만 이 핑크색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햇빛 속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식물들이 햇빛 속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듯이 이 저희 구루민의 힐링 가든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요 귀여운 이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 날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뻐하는 장미분으로 분갈이 했더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한꺼번에 피어나질 않아요. 촛불 같은 꽃을 피워주고 있는 축전이에요. 여러분들께 따스한 촛불 같은 사랑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